여기 뭐 묘가 있었는 것 같구나. 맞네, 묘 있네. 와, 몰랐네. 아무것도 없어요. 보십시오. 보십시오. 아무것도 없어요. 주변은 이렇습니다. 저기에 오늘 갈 장소가 저기에 있고, 홀로 외로이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. 2023년 1월 24일 스타트 고! 공포방송 넘버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우. 바로 바로 미. 사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물속에서 사자라든지 목숨을 끊은 그런 혼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. 한마디로 수살기를, 그거를 넋건지기 구실하게 해요. 지금 여기 오늘 온 곳은 실제로 마을 주민 아주머니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. 실제로 여기에 무당분이 거주를 하셨던 곳입니다. 넋건지기 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그 장소 오늘 와봤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여러분들 저수지에서 넋건지기 구슬 행한 후 행방이 묘연한 그 무당분의 집 팩트는 이겁니다. 여러분들 아셨죠?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도 다 대나무.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싹 다 주변이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계십니까? 오우, 뭔 소리야? 안에서 바람 소리겠지? 이건 진짜 바람이다. 바람 때문에 뭐 탁탁 치는 소리.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우와, 추운 거 플러스 긴장해서 그런가. 우와, 미쳤다. 어우, 여러분들 죽비 치는 소리 나와. 죽비 죽비 막 그런 소리가. 아씨, 와, 하지 말아라. 어! 와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. 아, 방금 와, 나 진짜 긴장했어. 나 왜 이렇게 긴장해? 잠깐만, 왜 그러지? 아, 아니, 누가 제 말을 봤는데 누가 말을 받고 쫓아온 줄 알았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와, 진짜 찐텐이야 진지. 와, 방금 누가 나 걸어온 줄 알았어 지금 내 뒤에서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씨. 계세요? 잠시만요. 저 그냥 조금만 더 둘러보. 어디 계세요? 어? 잠깐만요. 뭐야? 아니요, 말로 하시게요, 공격. 오, 잠깐만요. 예. 우리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잠깐만요. 저 잠깐. 여러분 잠깐만요. 지금 저쪽이거든요 여러분들. 저기 제가 지금 저 문은 열려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무슨 방울소리 같은 걸 들었어요. 방울소리 하면서 거기에서 뭔 음성을 또 들었어요. 그 방울소리 속에서도. 근데 저 솔직히 저기도 지금 장난 심하거든요 여러분들. 근데 여기가 진짜 궁금해요. 제대로 보고 싶어요. 여러분들도 궁금하죠?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일단은.
아나봐봐봐. 아,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아 뭐야. 아 잠깐만.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아주머니 잠깐. 아까 뒤에서 막 뭐 소리가 나더니 잠깐만.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여기 뭐 있다. 여러분 잠깐만요. 뭐야? 누구 있어요? 잠깐만, 저기 뭐, 잠깐만, 여러분들. 어? 잠깐, 저 틈 사이. 여기, 거기 불상방 아니야? 올라가, 잠깐만. 잠깐만요, 거기 계신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. 잠깐만, 잠깐만요. 아직 안에 계시죠? 아직 안에 계시죠?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저한테 혹시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? 혹시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제가 초에 불이라도 올려드릴게요. 왜 그러신데요? 와! 뭐야? 거기 누구 있어요? 뭐야? 이거 소리 들어 뭐라고 한다니까? 어? 요? 와. 와. 이거 못 들어. 근데 여기 뭐 잠깐만. 헐리지 마, 헐리지 마, 헐리지 마. 잠깐만, 잠깐만, 너 지금 계속 그거 왜 그래? 어? 거기 계세요? 잠깐만, 저 나무 뒤에! 나한테 뭐 알려, 어떤 아주머니! 잠깐만! 잠깐만! 와, 소름 끼쳐라, 지금! 나한테 뭘 알려줬어. 나무 뒤. 와, 저기 나무 한 덩그러니 하나 있어. 다 대나무인데, 저기. 분명히 나무 뒤에 계셨어. 예? 잠깐 뭐라고 했어요 방금?
땅파보다 누구예요? 죄송합니다. 아까쯤에 제가 그분 찾아갖고 제가 퀴비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많은 분들 중에 찾을 수는 없고 진짜 감사합니다. 제가 아까쯤에 그렇게 말 험하게 했던 건 죄송합니다. 이걸 혹시 원하신 겁니까? 제가 향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? 고맙다고요? 아, 방금 제가 그거 들은 것 같아요. 고맙다고 하셨죠, 방금? 맞죠?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여러분들, 저는 아주머니로 여자로 보고 있어요. 다른 망자가도 있기는 하네요. 따지고 보면은 어떤 이거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나한테 이거를 부탁하고자 무슨 이유 때문에 저기에 있었는지는 묻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도 처음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.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묻으셨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묻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울이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드려서 이걸 원하신 것 같으니까 옷도 제가 이거는 끄고 이렇게 왜 자꾸 훔쳐보시죠 거기서? 내가 저 문을 따야 되겠다. 문 부숴버립니다. 분명히 봤어요, 저. 어, 씨. 잠깐만.